생후 1개월 된 남자 환아입니다. 산전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던 환아로 초음파 검사 결과 회리 멤브라노스 타입의 VSD와 PDA가 발견되었습니다. 그러면은 동맥관 교전 수술은 하고 VSD 수술은 혹시 애가 커가면서 이게 막힐 것 같으니까 봐가면서 하자고요. 그리고 수술 날짜는 화요일 날두 번째로 잡았고 수술 방은 3번 방으로. 예. 선배, 애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죠. 오케이.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. 기차 떠났어. 잠시 착각했었습니다. 제가 탈 기차를 어떻게든 타고 싶습니다.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할 기회를 버리겠다. 왜지? 다른 의사가 아닌 흉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. 네가 원하는 흉부외과? 레지던트는 아파서도 안 되고 감기에 걸려도 안 된다. 1, 2년 차때 언제 집에 들어갈지 장담할 수가 없다. 4년 차가 돼도 일주일에 한번 집에 들어갈까 말까다. 그러다 도망가면 아무도 찾으러 가지 않는다. 전문의가 돼도 마찬가지다. 밤잠은 포기해야 된다. 환자가 죽어나갈 때마다 그 스트레스가 니들 가슴을 옥죄할 거다. 악몽은 날마다 계속이다. 내 손끝에 생명이 달렸다는 책임감 때문에 환자가 무서워진다. 술 없이 잠 못 드는 밤이 태반이다. 개업? 거의 불가능하다. 취직할 병원? 매우 적다. 거기다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다. 그래도 좋습니다. 받아주세요. 저 흉부외과 레지던트로 써주세요. 죽어가던 환자의 심장이 제 눈앞에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. 제 소원입니다. 고집 하나는 단연수석이구만. 그렇게 고생하고 싶다. 그렇게 흉부외과에 들어오고 싶다. 네.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나?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고? 예. 좋아. 굴러봐. 두 번 받아서 마음껏 굴러보라고. 네 발 네가 찍었다고 울며 불며 마음껏 굴러보라고. 아싸! 승기야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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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니들 신이 흉부외과에 들어오면은 흉부외과 서전의 가슴에는 남다른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. 환자들이라면 죽고 살 수 있다는 뜨거운 마음. 살린 열 환자보다 놓친 한 생명 때문에 가슴 찢어지는 아픔. 수술하다가 내가 쓰러져 죽어도 환자만은 꼭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. 환자로 인해 구원받고 환자만이 내가 사는 단 하나의 이유. 아, 미안해, 미안해. 내가 어저께 수술이 늦어져가지고 오늘 좀 늦었네. 뭐가 그렇게 좋아? 박수들을 치고. 결국 뽑을 걸 가지고 괜히 구설수만 오르고. 나 참 이해를 못하겠네.
신입들! 아, 신경 쓰지 말고, 어? 저, 자, 인사 한 번, 제대로 한번 해봐. 우렁차게, 어? 에이. 남해석입니다.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지만 잘 부탁드립니다. 이은성입니다.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지만 잘 부탁드립니다. 제가 좀 모자... 됐어. 자, 배고프다. 밥 먹으러 가자. 가자!